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권지영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현미경과 어떤 파이펫 같은 기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교들이 설명과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그런 생명체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세포들을 우리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종류로는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여러분들이 뭐 예전부터 중고등학교 때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해부현미경, 전자현미경, 컴포컬 이미징, 여러 가지 현미경들의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또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현미경들에 대해서 종류와 기능, 구조,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조교들과 함께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 뭐 단백질 정량이라든지 아니면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을 이용할 때 그런 실험에 필요한 파이펫을 다룬다든지 기본적인 생명과학 실험을 위한 기구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학현미경입니다. 현미경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미경에서 가장 중요한 빛을 조달해주는 광원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관찰하게 될 시료를 올려놓은 재물대가 있습니다. 재물대와 접해 있는 것은 물건과 접해 있다고 하여서 대물 렌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눈과 접해 있는 저반 렌즈가 있습니다. 이 저반 렌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료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미경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사들이 있는데 광원 세기를 조절하는 광원 조절 나사가 있고 재물대를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며 상을 찾는 데 사용하는 조동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대를 위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여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때 사용하는 미동나사가 있습니다. 재물대 위치를 조절하는 재물대 조절나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미경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시료를 관찰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미경은 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원을 켜고 광원 조절 나사를 돌려서 광원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시료를 정방향으로 재물대 위에 올려줍니다. 시료를 잘 고정한 후 렌즈를 가장 저배율로 저배율부터 관찰하기 때문에 저배율로 돌려줘야 됩니다. 렌즈를 가장 저배율로 돌린 후 조동나사를 이용하여 시료를 관찰하며 상을 찾습니다. 이후 재물대 조절나사를 이용하여 관찰하기 좋은 위치로 맞춘 다음 미동나사를 이용해 초점을 맞춥니다. 보시다시피 시료는 정방향으로 올려놓았지만 저반 렌즈를 통해서 관찰하게 될 경우 시료의 상이 반대로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장 저배율에서 이제 관찰을 한 후에 조금씩 고배율로 올려가면서 관찰을 하면 됩니다. 현재 100배로 관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렌즈를 돌려서 고배율로 가게 되면은 초점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씩 미세 조정하여서 원하는 부분을 관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늘려서 400배까지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용을 마쳤을 경우 반드시 렌즈를 저배율로 돌려놓고 시료를 제거한 후
광원을 줄이고 전원을 끄면 사용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입체 현미경입니다.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들여다보는 접안 렌즈, 물체에 가까운 쪽에 있는 렌즈로 물체의 상을 맺는 대물 렌즈, 그리고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배율 조절 나사, 현미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좋은 미동 나사, 관찰할 표본을 올려놓은 판인 재물대가 있습니다. 이번엔 해부 현미경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현미경과 비슷하게 일단 광원을 조달해주는 부분에 전원을 켜고 이제 광량을 조절해줍니다. 그 후에 시료를 재물대에 올리게 되는데 해부 현미경의 특징으로는 광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비춰주기 때문에 시료의 표면을 관찰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광원의 위치를 조절해서 시료를 밝게 밝혀준 다음 접안 렌즈를 통해 시료를 확인하며 좋은 미동 나사를 이용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해부 현미경의 경우는 광학 현미경과는 다르게 시료의 방향 그대로 렌즈의 정방향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찰 후에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시료를 먼저 제거한 후 광원의 전원을 끄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생명과학 실험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실험 도구의 하나인 파이펫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펫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이펫은 액체 시약을 취할 때 쓰는 기구로 생명과학 실험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파이펫은 세 가지입니다. 200에서 1000 마이크로리터, 20에서 200 마이크로리터, 2에서 20 마이크로리터가 있으며 용량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파이펫의 용량은 보통 위쪽에 주기되어 있습니다. 파이펫은 용량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의 팁을 사용하며 가장 큰 용량을 가진 200에서 1000 마이크로리터 파이펫의 경우 보통 파란색 팁을 사용하고 그 이하의 용량을 가진 파이펫의 경우에는 보통 노란색 팁을 사용합니다. 파이펫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체 시약을 취할 때 사용하는 플런저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런저 버튼을 돌려서 취할 용액의 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팁을 버릴 수 있는 팁 이젝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취할 용액의 양을 정할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플런저 버튼을 돌려서 용액의 양을 취할 수도 있지만 간혹 이러한 기능이 없는 파이펫의 경우에는 이 노브를 돌려 용액의 양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용액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볼륨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볼륨 인디케이터는 200에서 1000 마이크로리터 파이펫의 경우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밀리리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100은 최대 용량인 1000 마이크로리터를 의미하며 20은 최소 용량인 200 마이크로리터를 나타냅니다. 20에서 200 마이크로리터 파이펫의 경우에는 200이 최대 용량인 200 마이크로리터, 20이 최소 용량인 20 마이크로리터를 나타냅니다. 2에서 20 마이크로리터 파이펫의 경우에는 맨 아래 자리의 빨간 숫자는 소수점 이하를 나타내기 때문에
200이 최대 용량인 20마이크로리터를 의미하며 20이 최소 용량인 2마이크로리터를 나타냅니다. 최대 용량 이상으로 용량을 무리하게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파이펫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파이펫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회용 팁을 파이펫 끝에 단단하게 삽입해 줍니다. 플런저를 누른 상태에서 파이펫 팁을 시루에 담깁니다. 이 경우 너무 깊게 담겨서 파이펫 몸통이 시루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팁이 시루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플런저를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이때 플런저를 너무 빨리 놓으면 시료가 부적절하게 흡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옮기려고 하는 용기에 파이펫을 넣고 플런저를 천천히 눌러서 시료를 유출합니다. 사용한 팁은 폐기 용기에 위치시키고 팁 이젝터 버튼을 눌러서 팁을 폐기합니다. 이상으로 파이펫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